그럼 수혜가 봤을 때 어때? 현서랑 김이요? 현서가 나한테 내, 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? 많죠. 어 뭐라고 얘기했어? 매일매일. 오 뭐야? 밤마다? 부자는 또 여기 없지. 현석이 꺼낼까? 놀리지 마.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. 그래, 그래. 놀리지 마요. 야, 내 친구 진짜 기대해라. 잘생겼어? 진짜 잘생겼어. 연결해줄 수 있어? 약간 야생마 스타일이야. 아, 좋아. 너무 좋아. 오케이. 우리 술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술은 이렇게 할 거야. 1인 2캔. 왜? 안 돼. 너네 또 깨끗하게 치면 안 돼. 아, 적당히. 시계 가리지 좀 좋아. 야, 근데 현석 친구랑 기동이랑 눈 맞으면 어떡하냐? 그럼 어떡해? 그래도 돼? 없지? 나 재열이 친구 있잖아. 야, 우리 저거 사러 가자. 저거 사람들 먹으면 술 사러 가자. 아, 같이 너네 취향 보자마 친구들. 아니, 아니야. 나 갈게. 아, 다리 아파. 아, 화. 씨, 같이 금속. 아니, 안 하더라고. 뭘 같이. 아니 근데 제 친구는 이제 자랑하기 이제 푸푸가 많아요. 아 진짜?
사소한 사람이 되게 무서워요. 뒤에 이제 수 자기 이름 있고. 오. 이제 어디지? 여기 성에 벗어야 돼. 잠깐만 그 잠깐만. 아 선물 받았어요. 아. 진짜 정성이다. 진짜 진짜 같이 들. 아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. 아 진짜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죄송한데 저는 이제 커브 속으로 이제 수영이랑 같이. 네 제 친구 센세이는 오케이. 네, 네. 저는 그 급해가지고 오다가 해줄 기회. 아 오. 아 오케이. 무슨 준비 왔다가. 그럼 센스가 있으니까. 아, 이거는 제일 씨하고. 제이 씨한테 드리고 싶어. 설마 왠지 왠지 여기. 아 이거 엄마 김나 슈퍼냐? 진짜 괜찮은데. 슈퍼. 한총사무. 아 네. 안녕하세요. 전 누구랑 쓴데? 예? 누구랑 쓴데? 방송만 잡으세요. 어, 야! 분명히 기둥이 팬이라 했는데. 바퀴벌레 보듯이. 내 생각을 봐라! 아니, 옆에 바퀴벌레 있으면 이 반응일 것 같아. 지금 나 생일에 맞춰봐. 팬이잖아. 아니, 아니. 저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. 아, 차도도 보지 않을게. 그럼 지영님은 어때요? 네? 너 스타일 아니야? 소정의 출연료도 준비했거든요. 혹시나 제 연상 먹을까봐 제가 우리 알고 있었어요? 아 근데 완전 몰랐어요. 왜냐면 출연료를 먼저 주면 부담 가질까봐 촬영할 때. 그러니까 돈값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봐. 그래갖고 한 1년 있다 주려고 했어? 아니 3만원 주려고 했어. 야! 돈만 많이 되는 거야? 그치 난 브로커인데. 수영이는 인상을 드려야 돼. 나 그거 있어. 현서랑 남자 보는 눈이 항상 똑같아. 아 진짜? 안 좋은 거 아니야? 싸운 적 있죠? 싸운 적은 없지만 있다는데? 그거는 네가 막무가내로 내 눈치를 좋아한다고. 원래 있던 거 많이 틀리고 있더라고. 에? 수영이랑 나 진짜 안 겹치는데. 여자 스타일? 진짜 안 겹쳐. 오히려 얘는 이상형 여기가 같고 나 이상형 오히려 여기가 같고. 제이가 봤을 때 나랑 형상 어떤 거 같아? 난 그 진짜 솔직하게 진짜 안 맞는데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게 엄청 시너지가 큰 느낌? 맞아 케미 좀 약간 개그맨 부부 같아. 근데 편지? 뭐가 안 맞아 나랑 형상? 나랑 그거 조용하지 않고 잘 맞아 안 맞는다. 그럼 수영이가 봤을 때는 어때? 현서가 나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? 많죠. 어 뭐라고 얘기했어? 매일매일 오 뭐야? 즐겨. 사실로 해. 현서가 기동이는 진짜 사장으로서는 100점이다. 하지만 다른 부분은 근데 전 의외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.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성격상 막 칭찬되는 거 못하고 약간 돌려서 하고 약간 장난 좀 많이 치는데 의외로 뒤에서 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막 되게 장난치면서도 약간 좀 챙겨주는 게 저의 눈에 좀 보여요. 야 언제 봤어 나도 못 봤는데? 눈이 어디 계세요? 내가 저런 느낌이야.
그러면 제이가 봤을 때 나랑 현수는 어떤 것 같아? 나는 그 진짜 솔직하게 진짜 안 맞는데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게 엄청 시너지가 큰 느낌? 맞아, 케미 좀 약간 그러니까. 개그맨 부부 같아. 근데 편지? 뭐가 안 맞아 나랑 현수랑? 다음 주까지 안 맞잖아. 다 안 맞는다. 생각하는 다 안 맞아서 잘 맞는 거. 그게 나는 그게 좋은 거 같아. 왜냐면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게 그게 재밌어. 그럼 수영이가 봤을 때 어때? 현수랑 개그맨이야. 현수가 나한테 근데 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? 많죠. 그거 뭐라고 얘기했어? 매일매일. 오 뭐야? 진지하게가 진지하게. 진지하게. 그건 약간 방송 가정 오히려 재미없는 타입이야 진짜로 말해. 현서가 뭐 이렇게 좀. 아 근데 되게 고마워 하는데 되게 마음 아파하는 존재 맞지? 진지하게 제이는 나와 현서의 가능성을 있다고 생각해? 나는 이거 진짜 생각해 진짜. 아, 진짜 나 없다고 생각해. 나는 모르는. 나랑 재율이도 만나는데 나는 기둥이가 아이가 좋다고 해서 기둥이는 안 할 것 같아. 절대 사장으로서의 자리를 꼭 지킬 것 같아. 자기 감정으로서 내가 봤을 때 기둥이 들어가면 책임감 강해서 너가 봤을 때 어때? 근데 전 의외로 약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성격상 막 칭찬되는 거 못하고 약간 돌려서 하고 장난 좀 많이 치는데 맞아. 의외로 뒤에서 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많아. 지금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막 되게 장난치면서도 그냥 좀 챙겨주는 게 저의 눈에 좋아요.